울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산업 중심에서 문화 중심 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늘어날 문화 인프라만큼이나 문화계 이슈도 풍성한데요. 4년 동안 울산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이끌 울산예총 회장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지고 전국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도 열립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부터 울산 지역 문화예술계가 각 단체 수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울산미술협회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 달 4일에는 울산무용협회가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협회 수장이 선출되고 나면 울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예술단체 울산예총이 2월 말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현 회장인 이희섭 회장과 17대 미술협회장 출신인 김정걸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문화예술계는 올해도 새롭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다음 달부터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이중섭과 박수근, 장욱진 등의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백남준과 브루스 나우만 등 해외 미디어 아트 기관들의 소장품 전시인 무빙 이미지 컬렉션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디어 아트 전시뿐만 아니라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비롯하여 지역 미술인이 참여하는 전시, 어린이 체험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상반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는 가족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 인디 가수 딕펑스 콘서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 작가 초대전을, 동구 현대예술관은 인디 가수 소란 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지브리 페스티벌, 가족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